안녕하세요. 이번 강좌는 프로파일 툴바의 커넥트 아이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커넥트 아이콘은 선택한 두 프로파일이 선택되어진 지점을 기준으로 탄젠트하게 연결하는 기능입니다.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 스타트를 클릭하십시오. 커넥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. Connect with an arc 아이콘이 활성화됩니다. Connect with an arc는 선택한 두 프로파일이 선택되어진 지점을 기준으로 아크를 탄젠트하게 연결하는 기능입니다. 아크를 탄젠트하게 연결할 첫 번째 지점을 선택합니다. 아크를 탄젠트하게 연결할 두 번째 지점을 선택합니다. 선택한 지점을 기준으로 탄젠트하게 아크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계속해서 커넥트 아이콘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커넥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. 아크를 탄젠트하게 연결할 첫 번째 지점을 선택합니다. 아크를 탄젠트하게 연결할 두 번째 지점을 선택합니다. 계속해서 커넥트 보조 기능인 Connect with Spline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Next를 클릭해 주십시오. Connect 아이콘을 클릭합니다. Connect with Spline 아이콘을 클릭합니다. Connect with Spline은 선택한 두 프로파일이 선택되어진 지점을 기준으로 Spline을 탄젠트하게 연결하는 기능입니다. 스플라인을 탄젠트하게 연결할 첫 번째 지점을 선택합니다. 스플라인을 탄젠트하게 연결할 두 번째 지점을 선택합니다. 선택되어진 지점을 기준으로 탄젠트하게 스플라인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생성된 스플라인의 끝단의 화살표를 더블 클릭해 탄젠트의 방향을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. 지금까지 커넥트 아이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